안녕하세요. 오늘도 전 영상과 똑같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떤 거냐? 대부분 희곡 분석할 때, 쉽게 말해 대부분 분석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검색만 해도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. 하지만 그거는 너무 짤막하잖아요. 안 그런가요? 어떻게 하면 좀더 분석하는 걸 쉽게 다가가서 할수 있을까? 그리고 그런 짤막한 것보다 좀더더 깊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책을 보면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모든 시나리오, 대본, 등등등등들 있어요. 독백까지 심지어.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잡고 분석이 도움이 될 거예요. 분석하는 거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읽어보면 일단 목차만 봐도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죠. 영상 찍었을 때. 갈등, 그리고 이미지, 주제, 그리고 배경이 어떤 시대적 배경, 이런 거 말이죠. 그리고 요인, 그리고 이 사람의 목표하는 거,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. 여기에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.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꼭 읽어서 시나리오, 연극 대본, 독백 이런 거 할 때 접목해서 분석을 해보는 걸 추천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? 자, 오늘의 영상은 되게 짧습니다.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는, 좀 더 성장하는 연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? 자, 그렇다면은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아시죠? 오늘 연습도 열심히 나자! 하자! 나자!